잠자는 숲속의 공주. 오, 수유리가 아니야, 이렇게 낙서를 해놨네요. 그림을 그렸어요. 오빠다. 오빠가 아니, 그렸어요. 오빠도 오빠가 안 했어? 그럼 누구야? 사만다? 올라프가 그랬어? 옛날 어느 나라에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리던 왕과 왕비에게 마침내 예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왕은 너무나 기뻐서 온 나라에 알리고 큰 잔치를 열도록 했어요. 잔치에는 이웃 나라의 왕과 왕비들과 함께 착한 요정들도 특별히 초대되었어요. 요정들은 아기 공주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을 선물했어요. 마지막 요정이 선물을 주려고 할 때였어요. 천둥과 번개를 치며 초대받지 못한 마녀가 화를 내며 나타났어요. 공주가 16살이 되면 몰래 찔려 죽게 되리라. 마녀는 무시무시한 저주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왕과 왕비는 너무 놀라 온몸을 덜덜 떨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뺐어? 그때 마지막 요정이 말했어요. 마녀의 저주를 풀 수는 없지만 공주님이 죽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오, 불이 타버렸네. 그날이 되면 이 성과 함께 공주님은 깊은 잠에 빠지시게 될 거예요. 사랑의 입맞춤을 받을 때까지요. 안심이 안된 왕은 모든 물레를 불태우라고 명령했어요. 어우, 진짜 다 태워버렸네. 마침내 공주가 16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공주는 차르르 쿵닥, 차르르 쿵닥 소리를 따라 탑으로 올라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물레를 돌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무엇 하고 계세요? 씨를 뽑고 있답니다. 씨를 뽑는다고요? 저도 한번 해볼래요. 이 공주는 할머니가 말릴 틈도 없이, 대답, 마지막 너다 이거 마녀였어, 사실? 나지 물 오, 찔렸다. 물레 뒤에 찔렸어. 그래서 쓰러졌어.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죠. 할머니는 공주를 침대에 눕혔어요. 공주가 깊은 잠에 빠져들자, 성 안에 있던 왕과 왕비는 물론 온 나라 안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버렸어요. 요리하는 사람도 잠이 들었구나. 깊은 잠에 빠진 성에는 가시덤불만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렇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웃 나라 왕자가 가시덤불로 덮인 성을 보고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 성은 뭐지? 그때 늙은 신하가 말했어요. 아름다운 공주가 잠들어 있는 성이라고 들었습니다. 왕자는 궁금해서 가보기로 했어요. 와우. 왕자는 신하들과 함께 성으로 갔어요. 왕자가 성에 이르자 100년 동안 얽혀있던 가시덤불들이 풀리고 길이 만들어졌어요. 왕자는 공주가 잠들어 있는 우뚝 솟은 탑 꼭대기 방으로 갔죠. 잠든 공주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왕자는 공주의 볼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공주가 살며시 눈을 떴어요. 마녀의 저주에서 풀린 공주가 깨어나자 성 전체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후 공주와 왕자는 결혼식을 올렸죠. 공주가 태어났을 때만큼 기쁜 날이었어요. 온 백성의 축복 속에 결혼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거 화산인데, 화산. 끝.